네, 이번 순서는 가요 창작인 공로상 예총 회상 장식입니다. 네,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감사로 계시지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 작사가 김지평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김병걸, 최유수, 박정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현 씨는 한국가요창작협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대한민국 연예대상, 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표곡으로는 동양의 나폴리, 사랑의 담배 등이 있습니다. 가요 창작인 공로상, 예총회장상 가수 박정현,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사단법인 연총 한국가요 창작협회 회장 김상우, 실버 ITV 회장 엄록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상이 두 개입니다. 방금은 예총회장상이고요. 다음은 가요 창작인 공로상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 축하드립니다. 가요 창작인 공로상 성명 박정현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축하드립니다. 네, 앞을 향해 서주시고요. 역시 상패와 상장 같이 드립니다. 공로상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앞에 서실까요? 네, 하나 둘 셋 활짝! 예, 고맙습니다. 파란 낙엽인가요? 멀어서만 가는 하늘 아래로 그림자 칠 때면 저녁 노을 물들이던 마음속 남은 사랑 사라져갔나요? 야속하게 소리 없이 나를 잊으셨나요? 일찍이 부모님 여임도 자식을 앞세움도 용서하지 못한 후회함도 이루지 못한 꿈도 모두가 파란 낙엽입니다. 멀어 마음속 남은 사랑 사라져갔나요? 야속하게